이사님! 어? 여기 웬일이십니까? 어, 예, 지금 어,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잘 계셨죠? 예, 잘 계셨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예. 지난번에는 예. 진짜 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예. 논가스 용접기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전부 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다름이 네. 아니라 네. 플라즈마 절단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플라즈마 절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왔거든요. 아, 예, 잘 방문하셨습니다. 네. 저희 플라즈마 절단기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새 제품이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위더스 한국 본사에 제가 와 있고요. 이 위더스 한국 본사에서 이번에 또 기가 막힌 플라즈마 절단기가 또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제품 설명도 듣고 싶고 네. 또 플라즈마 절단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왔거든요. 네, 예, 예.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출시한 것들은 유니카 45 콤프 내장형입니다. 가볍고요. 12kg. 와, 그 일반 용접기랑 비슷해 보이는데. 예, 예. 이 안에 이제 콤프레셔도 들어 있고요. 소형 사이즈에 경량의 축중한 네. 절단력 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과연 어떤 행위를 하는 기계인지를 한번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에어를 이용해서 그걸 플라즈마화 시키고 플라즈마화 된 거를 에어의 힘으로 밀어서 철이나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비철 쪽으로 절단하는 그 절단기입니다. 전기, 그다음에 플라즈마 에어를 이용해서 쉽게 절단할 수 있게 해놓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로 직접 한번 잘라도 보고 싶고요. 네, 예. 잘릴 때 어떤 느낌인지 네. 어떻게 잘려지는지를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럼 일단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한번 잘라볼까요? 네. 네.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콤프 내장형입니다. 그래서 축장형 개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쉽게 절단할 수 있게 좀 된 장비고요. 용량은 최대 45A. 헤드는 저희가 10m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스 케이블 3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품으로 에어 유량 측정하는 토치에서 절단, 토출이 되는 유량을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링 있고요. 노즐 3개, 전극 2개. 그 다음에 스패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비는 처음에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무게가 12kg입니다. 상당히 경량이고요. 보시면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축장용,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적합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절단 품질이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절단하실 때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토치를 먼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치는 메인 전류 파워하고 에어가 나오는 너트 쪽을 조율해 주시고요. 고압을 키면 파이로터 토치에서 유기되는 방식이잖아요. 전류를 리본해 주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토치 스위치 라인이고요. 자, 여기에 어스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스 조이실 때 꽉 조여 주시기 바라고요. 얘는 토치가 가볍고 기존에 잘 안 보시던 스타일일 겁니다. 그립감도 좋고 절단하고 이런 데 딱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성은 총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극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즐이 있고요. 그래서 조이시면 됩니다. 가이드링이라고 모재하고 띄어서 절단하실 때 해주시면 높이를 약간 띈 상태에서 절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에어가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스위치를 누르면 내부에서 컴프레셔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에어가 유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힘으로 용 절단을 하는 거고요. 제가 스위치 한번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야, 토치가 진짜 가볍고 작습니다. 이걸로 두꺼운 철판을 과연 자를 수 있을지 궁금인데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네, 확인해야 돼요. 네. 확인하는데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무게가 지금 12kg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한 5kg에서 요즘 나오는 7kg 용접기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도 네. 안에 또 컴프레셔가 내장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장형으로도 쓸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내장형 그대로도 쓸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는데 야, 이거 뭔가 진짜 잘 잘리지 빨리 가서 한번 잘라볼까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서 제가 잘라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밖으로 잘라보려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대략적으로 이 지금 제품이 유니컷 45 컴프가 몇 T까지 자를 수가 있죠? 저희가 최대 15T 절단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스틸이죠, 철. 예, 철이나 스텐이나 다 동일합니다. 둘 다 15mm까지. 예, 네. 오늘 절단할 게 저 스테인리스 지금 현재 15T 준비해놨고요. 네. 스틸도 15T까지 최대 좀 준비해놨습니다. 야, 근데 제가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15T를 자르면 좀 약간 반칙 아닌가요? 반칙이죠. 네. 야, 그거 지금 릴선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시면. 30m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네. 어찌 보면 완전 빵빵하게 공급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절단을요? 네. 일단 바로 하시죠. 뭐. 하는 거 네. 보면서. 네,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얇은 거부터 천천히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한 3T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 3T를 좀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부터 절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를 절단하고자 하는 모재 쪽에 올리시고 절단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재는 현재 스테인리스 3T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파이로프 보시고요. 자, 이거는 4T인데 4T도 한번 절단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일반 10T, 스틸 10T입니다. 자,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9.2mm. 그러니까 1cm 정도 되는 두께를 지금 그냥 이렇게 릴선을 연결해서 이 조그만한 기계로 날렸는데 15T까지 날린단 말이죠. 네. 15T고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이게 철. 야, 뭐 보시겠어요? 야, 16.6입니다. 두께가 16.6.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보면 16.6. 바로 절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16T짜리. 저 스틸 얘는 좀 천천히 제가 내보낼 겁니다. 와, 진짜 16mm를 잘랐습니다. 와, 대박. 와. 확실하죠? 아니, 저희가 네. 매장에서 플라즈마 절단기를 팔 때 네. 15mm 절단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네. 이 기계 한 두 배 되는 크기에 맞습니다. 외장형 컴프레셔 써야 된다고 제가 말하거든요. 항상. 맞습니다. 예. 와, 진짜 너무 대단한데, 이거. 어디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두꺼운 걸 잘라야 될 때 네. 큰 걸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이동성도 안 좋고 무게도 무겁고 그쵸. 또 외장 네. 컴프레셔 연결하기가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잠깐 자르는 용도로는 네. 확실하게 좋습니다. 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절단을 할 때 내부에 있는 컴프레셔, 내장형 컴프레셔를 사용을 했습니다. 절단할 때. 지금 할 거는 에어 필터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 외장형 컴프레셔 에어를 이용해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력 용량이 좀 더 세지기 때문에 절단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내장형으로도 쓸 수 있고 외장형으로도 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외장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네. 출력이 더 높아진단 말이죠. 맞습니다. 10A 정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절단력이라는 에어 유량도 높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절단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와, 바로 한번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요. 너무 쉽습니다. 네. 예, 옵션으로 팔고 있는 에어필터 레귤레이터입니다. 원터치 히팅까지 그 호스까지 다 장착되어 있고요. 카플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구매하시고 저 절단기 뒷면에 보시면 외장형 에어를 쓸 때 사용하는 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외부 에어를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태에서 4바나 4.5바, 5바 정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여기 보면 한번 누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컴프레셔, 외장형 쓸 때 사용하는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 컴프레셔는 작동을 하지 않고 외부 에어만 이용해서 절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로 다시 한번 절단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형 컴프레셔 잘랐던 그 똑같은 16T를 외장형을 이용해서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보다 좀 더 빠르게 절단이 가능할 거고요. 와, 진짜 대박이야. 속도가 네. 한 1.5배 정도 더 빨리 시원하게 잘리는 느낌. 예, 예. 그리고 절단면 자체도 내장형 썼을 때, 네. 외장했을 때 좀 다를 겁니다. 물결 모양도 다르고요. 네, 밀려나가는 네.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타임을 재보면 좀 더 빠를 겁니다, 아마. 스텐 15T도 다시 한번 절단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께는 아까 철하고 했던 같은 두께입니다. 아. 야, 근데 지금 스탠도 잘려지는 속도가 네. 진짜 확실히 빠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야,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이게 또 사용하면서 또 주의사항 같은 아, 예, 네. 주의사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토치에서 불꽃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불꽃이 사람 인체에 닿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소모품을 교환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셔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 손이 혹시 스위치를 교환하다가 누르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전원을 반드시 끄셔야 되고 꼭 확인하시고 교환을 하십시오. 전극이나 노즐을 쪼이실 때는 여기 안에 스패너가 들어있습니다. 아예 공급을 하는데 스패너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끓으시면 쉽게 끓을 수 있어요. 쪼이실 때도 마찬가지 쉽게 쪼일 수 있고요. 저희는 방식 자체가 좀 스타트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용접기 내부에 고압이 없습니다. 전극이나 노즐 절연체 같은 게 구성이 독특하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스프링처럼 텐션이 있네요. 네, 네.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노즐하고 전극하고 절연을 시키는 게 이거고요. 네, 절연체. 네, 절연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노즐이 들어갑니다. 근데 노즐을 집어넣으면 여기 닿습니다. 네. 에어가 공급을 하면 전극이 뒤로 밀리면서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스타트하는 방식을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가 망가지면 교환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만 관리를 잘해주시면 사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반드시 전원을 끄시고 부품 그렇죠. 교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조 좋습니다. 이 안전은 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괜찮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누르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그 제품 설명드릴 때 이상한 걸 하나 보여드려 처음 보시는 거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게 에어 유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전원을 켜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토치 에어 적정 유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살짝만 눌러서 에어 나오는 상태 이걸 재보는 겁니다. 높다. 이게 높잖아요 지금. 그러면 레귤레이터를 좀 뚫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뚫으시면 적정 토출 유량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세팅하는 겁니다. 와, 자, 오늘은 네. 또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 플라즈마 절단기에 대해서 저도 진짜 뭐 100% 다는 알지 못했는데 네. 오늘 직접 이렇게 와서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내장형 컴프레셔와 외장형 컴프레셔를 썼을 때 이 잘리는 속도라든가 출력이 더 높아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거나 교체를 하실 때는 꼭 스위치를 꺼라. 네.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지금 플라즈마 절단기를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플라즈마 절단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오늘도 진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더불어서 뭐 이 영상 구독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추첨을 해드리고. 네. 예. 저희가 두 대를 예, 추첨자한테 공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예, 예, 맞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네.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네.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네. 눌러주신 다음에 좋아요.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니까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니컷 화이팅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유니컷! 예. 네, 하나 둘 셋 유니컷 화이팅! 감사합니다.